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결단 내린 현대차 러시아 시장 재고 완전 소진, 러시아 공장 장기간 폐쇄 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시장에 대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시장에서 버텨왔던 현대자동차의 운명의 시간에 드디어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것은 바로 러시아 공장의 재고 물량 완전 소진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재고 물량이 완전히 소진되자 지금 완전히 손을 털고 나갈지 아니면 봉인을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드디어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이죠. 이 때문에 러시아 시장을 놓고 완전 철수를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시점에 장기간 폐쇄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생산 공장을 매각하는 등 러시아에서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나서고 있지만 차후 러시아 시장 유지를 위해 장기간의 폐쇄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플랜 B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지금 알아볼 내용은 결단 내린 현대차, 러시아 시장 재고 완전 소진, 러시아 공장 장기간 폐쇄 결정입니다. 지난 17일에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 재고 물량이 완전 소진된 것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지난주 현대자동차 러시아 공장의 완제품 창고가 완전히 비워졌고 마지막 1,500대의 물량이 완전히 소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현재 현대자동차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 러시아 시장의 철수에 따라 언제 사업을 재개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현대자동차의 세레트로레츠크 공장에서는 용접과 자체 도장 등 전공정에 대해 그 현대자동차의 러시아 대표 모델인 솔라리스, 크레타, 기아의 리오 세단과 리오 크로스 해치백의 생산을 담당해 왔죠. 세레트로레츠크 공장 생산에 타격을 준건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의 대러 제재와 관련해 물류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서 특별히 반도체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물류 공급망이 붕괴가 완전히 되면서 지난 3월 초부터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의 현대 위아 엔진 공장도 가동이 중단되었고, 2020년 현대자동차가 제너럴 모터스로부터 인수한 슈샤리 생산시설의 재건축 사업도 현재 무기한 동결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는 러시아 공장에 대해서 봉인 작업인 모스볼링에 들어갔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러시아 생산법인은 17일 상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스볼링 작업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이미 보관 중이었던 완성차 1500도를 반출을 끝으로 물류 창고도 완전히 비웠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생페테르부르크 공장을 장기간 폐쇄하겠다는 것으로 당분간 공장 가동 계획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모스볼링이란 미래의 사용이나 판매를 위해 장비나 시설을 유지하고 보존한다라는 뜻으로 미래 생산을 위해 시설을 비운 상태로 유지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리자만 두고 인력들은 돌리지 않고 지금 사람들을 다 방출시키는 이러한 모스볼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프랑스 르노나 도요타 등 다른 완성차 브랜드가 선택한 러시아 완전 철수와는 구분되는 개념이죠. 르노와 같은 경우는 1달러에 이 공장을 팔았고 다시 되살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졌지만 지금 현대차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자기가 유지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공장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 등을 놓고 현대차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현대차의 생페테르부르크 공장의 핵심 부품 업체인 캐나다 마그나 산업의 피터폼 LLC가 최근 대규모 정리 해고를 진행한 만큼 현대차도 이와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생페테르부르크 공장은 완전히 멈춰 선 상황이죠. 연산 23만 대 규모로 그동안 투싼, 팰리세이드 등을 생산해 러시아에 공급하는 현대차의 핵심 해외 생산 거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위기에 있었을 때도
현대차는 나오지 않고 그대로 거기서 머무르고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했었던 것이 현대차에 따른 거죠. 생페테르부르크의 공장의 봉인으로 현대차의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남은 부품 재고를 토대로 현지 생산과 영업 활동을 그동안 이어왔지만 이마저도 바닥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할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3분기 누적 1월부터 9월까지 러시아 시장에서 전년 13만 2,183대를 판매한 것과 대비해서 62% 감소한 4만 9,951대만 판매한 데 그쳤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전년에 1만 3,624대를 판매한 것과 대비해서 71%가 하락한 3,888대를 판매한 것에 그쳤죠.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떠나 무조공산이 된이 러시아 시장은 중국산 자동차가 속속 채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 조사업체인 마크 라인지에 따르면 8월에 라다의 점유율은 43.4%를 기록한 것입니다. 전체 자동차 시장이 쪼그라들면서 전년 동월보다 판매량이 6.9% 하락했지만 점유율은 25.9%포인트나 늘었습니다. 경상용차 위주의 러시아 자동차 기업인 가즈나 우아즈도 점유율이 각각 7%와 6%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장성 자동차 산업 브랜드인 하발의 경우 오히려 판매량이 늘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 자동차 시장이 전년 동월 대비 62.4%나 판매량이 급감한 가운데 늘어난 브랜드는 지금 장성 자동차의 서브 브랜드인 하발과 그리고 중국 둥펑 자동차가 유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 시장에서 힘을 키우고 있는 것은 중국산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현대차가 철수를 하지 않고 폐쇄한 가장 큰 이유는 한번 철수하게 되면 이미지 그리고 판매량을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한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무리하더라도 철수하지 않고 모스볼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현대차는 러시아 공장을 장기간 봉인하고 플랜 B를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카자흐스탄 조립 공장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공급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붙었죠. 붙은 데다가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한국과 슬로바키아 등에서 조달하기 용이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슬로바키아에도 그 현대차 공장이 있는 상황, 이 있는 상황에서 이곳에서 바로 물자를 댈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지금 보시면 현대차가 커다란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철수를 하지 않고 모스볼링을 하면서 잠정적인 폐쇄, 다시 열겠다. 이렇게 유지 비용은 조금 나갈지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미지가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번 현대차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미래에 나오게 될지 우리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